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30일 노조에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기본급을 월 5만 원 올리는 등 1000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30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울산 공장에서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 성과급 100% 플러스 300만 원, 경력금 200만 원 등의 임금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114만 원에 달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대차 직원 연봉이 96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에 달하는데 또 올려달라고 시위한다고 합니다. 이번 현대차 임금 인상안은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기본급 인상 규모는 2017년 후 가장 큽니다. 현대차는 2014년 이후 계속 기본급 인상폭을 줄여왔고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동결했습니다. 성과급 100%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정액으로 지급해 일시금 300만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성과급 300만원에 경력은 200만원을 더하면 500만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120만원의 4배 수준으로 2014년 후 가장 많습니다. 기업에게 돈 뜯어가려고 환장한 인간들 같습니다. 현대차가 임금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기존 노조는 물론 MZ세대를 중심으로 인상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앞서 임금을 7%에서 9% 안팎 올리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교섭을 이어가려면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진전됐는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노조는 기본급 월 9만 9천 인상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최장 만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넘게 받으려고 하고 정년은 줄이지 않고 늘려 청년 취업을 가로막고 국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자들이 노조입니다. 정년을 줄여야 젊은 층이 취업을 하는데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하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공무원처럼 그 자리를 안 잘리고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보다 정년이 더 길어진다는 게 웃긴 일입니다. 586 윗세대가 나가지 않으니 청년들의 취업자리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 내부 MZ세대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이날 열린 노사 교섭에서도 사측 대표는 모든 자동차 업체가 미래 산업 때문에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며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감사를 표하며 제시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기대치와는 한참 거리가 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시안이라고 거절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에서 2020년 파업을 벌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닙니다. 기아 노조 역시 기본급 월 9만 9천 원 인상, 단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나란히 예상됩니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에도 총 14일에 걸쳐 파업을 벌였습니다. 한국 GM 노조도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월 9만 9천 원 인상, 통상 임금의 150%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경력금 400만 원 등 1000만 원 이상의 일시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임금 단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르노 삼성차는 올 4월 이후 교섭이 멈춘 상태입니다. 자동차 업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차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차는 상반기에만 7만 대가량 생산 손실을 봤습니다. 국내에선 출고 대기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미국에선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걸핏하면 파업하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깡패 노조 집단 때문입니다. 연봉 1억씩 받아가면서 또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정년 연장까지 요구하는 건 대다수 국민들 정서와는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임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조도 적정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노조 인간들이 양심껏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들이 이딴 식으로 끝없이 욕심 부리면 국내 자동차 공장 모두 해외로 다 철수시켜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